가지 탕수육과 표고 탕수육. 소스는 똑같아도 맛은 틀리겠죠? 예. 아, 일단 저는 이 가지 탕수육. 아, 소스 예술인데요? 와! 많이 드세요. 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으니까. 탕수육 소스의 정석인 것 같아요. 딱 이 맛, 이 오리지널 맛이 좋아요. 표고, 이번에는. 표고보다 탕수육이 소고기만 낫나세요? 고기 같아요. 쫀득쫀득하고. 네, 네. 식감이 이거 말 안 하고 먹으면 그냥 고기 같아요. 그 돼지고기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먹으면 좀 약간 이게 속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고 위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표고로 하니까 이게 표고 맛이 확 살아나네요. 이 향이. 표고로 해야지 향이 나지. 아. 생 걸로 하면은 향이 안 나. 아, 이게 말린 거였군요. 네. 너무 완벽합니다. 네. 아. 아, 그 볶음밥 모양도 이쁘고. 예, 볶음밥 맛을 좀 얘기 좀 해줘요. 아, 되게 부드럽네요. 아, 그리고 일반 볶음밥 맛이 아니라 진짜 중국식 볶음밥 그 맛이 나요. 집에서 해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죠, 진짜.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 찾게 되는 거잖아요. 승희 씨 여기 자주 와야 될 것 같은데, 태승장. 우리 집에 예. 산골에 그 단골 손님 1호 손님으로. 아, 제가요? 예. 1호 단골 손님이니까 예. 군만두 서비스 좀 주세요. 그러죠. 아, 모든 게 완벽한 산속 생활입니다. 자연인은 이곳에서 행복을 요리합니다.